보내서 그 오해하지 않은 놈이었어. 예. 아따 잘 좀 보고 다니소. 드렁크? 아저 어르신, 그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타이거 JK 아세요? 머리가 이 정도 오는데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요. 수염이 이렇게 독두룩하게 났거든요. 아, 그 저 술주정뱅이? 아, 예, 예, 예. 저건네 저기 사는데. 아, 저쪽이요? 네, 따라와봐. 내가 알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힙합을 구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오리지널과 가까운 분이시고 존경의 그 대상이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무대에서의 마인드 이런 건 진짜 영광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힙합 매니아들이 생각하는 잣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네. 뮤지션 최고죠. 헤드폰 끼고 듣자마자 그 네, 대박 날 줄 알았어. 대박이잖아요. 힙합 완전 진짜 완전 힙합곡으로 1위 한 건 처음일 거예요. 분명히. 힙합 부문 최우수 뮤직비디오상 드렁큰 타이거 굿라이프. 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good life and I'm saying 필요 없는 목표에 짐을 발라버려 엽서에 붙여 하늘로 날려버려 나가는 힙합퍼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에요. 되게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주셨죠. 리더죠. 산으로 가자 해서 산으로 가는 것도 리더지만 아무 말 없이 자기 혼자 산으로 갔을 때 다 산으로 따라 올라오는 게 리더라고 한국적인 그런 혼이 또 이렇게 담긴 또 영혼이 담긴 작품상 드렁큰 타이거 축하드립니다. 음악을 듣고 미소를 띄워주신 소외됐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빠는 아무리 아파도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항상 웃고 괜찮다고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네, 환상에 그리고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커플이죠. 윤미래, 타이거 JK, 우린 한국의 제이지와 비욘세. 이제는 2세도 태어나서 두 개의 DNA를 흡수한 엄청난 이제 슈퍼 인데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알듯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는 어떤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알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된다는 것을. 문득 나는 궁금해졌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진정한 내 모습을 알고 있을까? 어느 한가로운 평일 저녁 한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연예인들이 모였다. 나와 미라도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리키 킹과 유승주. 사랑하는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다. 우리 찍지 마요. 그러면 포토라인에 잡혀요. 젠장, 들켰다. 기자들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작전이 실패해버렸다. 우리의 결혼과 조단의 얘기가 많이 알려진 것 때문인지 나와 미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많아졌다. 나보다 더 카메라를 두려워하는 미래. 미래를 위해 내가 나서서 인터뷰를 했다. 말도 잘 못하면서. 결혼식장은 정말 아름다웠다. 미래에 같이 항상 하는 가족들이 코러스 팀이에요. 미래랑은 거의 형 남매들 같은. 네.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미래가 유일한 친구들. 나 걷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응? 어? 따단따다 이거 하는 거. 이거는 여기 있어 그러면? 많이 복잡하잖아. 그지? 아유. 너무 예쁘다. 질투나? But I mean this is the way.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웃긴 얘기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도 우린 같이 있을 거고 결혼을 못 하러 하냐. 친구들이나 지인들 결혼식에 갔을 때의 그 결혼식은 미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이건 좀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는 알콩달콩하게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하고 그 끝나면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파티 분위기를 재밌게 해보자 라고 항상 해서 했던 거고. 남들처럼은 아니지만 나도 청혼을 하고 결혼식도 했다. 그냥 고무줄 반지를 손가락에 끼면서 가진 건 많진 않지만 사랑하고 같이 forever 잊자고 했죠. 저는 펑펑 울면서 yes 했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촐하게 올린 우리의 결혼식.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대. 연예인들도 많이 불러가고. 하지만 가끔은 가슴 한구석에서 미안한 감정이 고개를 든다. 특히 미래가 웨딩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는 죄인이 된 것 같다. 아쉽죠. 저는 결혼식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진, 이런 사진을 갖고 싶어요. 웨딩 사진.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JK 형한테? 얘기했죠. 언젠간 해주겠죠. 아,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아, 처음 듣는 것처럼 해도? 사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빠한테 나중에 웨딩 앨범을 직접 부탁했어요. 나중에 조던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것만 있으면 완전 완벽 perfect. 결혼식이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왔다. 약 먹은